네, 일단 제가 이제 KT라는 팀에 와서 이제 정말 팬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,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캠프 때 선배들과 후배들하고 잘 어울려서 일단 이 팀에 잘 녹아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이제 기대하는 만큼 저는 보여줄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KT 팬분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롯데 팬분들은 저는 진짜 못 잊죠. 제가 프로 들어와서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왔던 팬분들이고,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못 잊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너무 야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태까지 정말 고맙고 감사했고, 이제 앞으로는 KT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 다치는 게 첫 번째고, 이제 저희 팀이 좀 저랑 같이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, 기록 같은 부분은 저는 매년 똑같지만 정해놓질 않아요. 무조건 작년보다 모든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매년 정해놓진 않기 때문에 좀 16년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저도 메이저 있을 때 한 달 즐겁더라고요. 딱 한 달. 마이너스는 솔직히 좀 초반에는 내가 여기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. 너무 지금 돌아보면은 저한테는 참 값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잘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, 또 이제 그걸 받아서 KT에 왔는데 이제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나 감독님이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저도 또 이제 더 의욕이 앞서서 또 좋은 기분, 마음가짐으로 야구를 할 수 있고, 그냥 NC처럼 강팀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렇게 같이 주축이 돼서 좀 NC처럼 강팀, 신생이지만 강팀으로 딱 올라서 있었으면 좋겠어요.